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혼자 막 방에서 둥글고 있으니까 할머니하고 그 양가댁 작은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한테 세배하러 오셨다가 들르셨어. 그래갖고 깜짝 놀래고 이제 태기가 있나 보다 그러고 아버지 그때 또 전화가 있어요. 전화가 있어. 그랬더니 친남이 그 양가댁 있잖아. 그 아들 낳고 왜 우느냐 그러는데 초음파로 아기 심장 소리를 듣거나 아이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이 변하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싶어지고 아직은 표현이 안 되긴 하지만 그거를 보면은 약간 실감이 나는 것 같고 내가 엄마가 됐구나. 내 뱃속에 어떤 생명체가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구나. 그리고 내가 그 아이한테 뼈와 살을 나눠주고 있구나.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병원에 가서 딱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다시 또 나오면은 평상시 직장 과정에서도 그냥 그게 네 목표였던 거야? 아니 목표는 항상 그래요.